다카 철폐로 신규 신청 접수는 중단됐지만 10월 5일까지 갱신은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자격이 있는 드리머들의 갱신을 돕기 위해 민권센터는 다카 갱신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한편 어제 맨해튼에서는 다카 폐지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뉴욕 시의장과 연방 하원 의원들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갱신 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민자 권익공호 관계자들은 다카 철폐 결정 6개월 유예 기간에 해당되는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 다카 만료 드리머들의 경우 오는 10월 5일 이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카는 잠정 철폐가 결정됐지만 갱신을 하면 2년의 유효 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갱신 신청 자격이 있지만 국토안보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아직 갱신 신청을 못한 드리머들을 위해 민권센터에서 다카 갱신 클리닉을 엽니다. 민권센터 측은 드리머 구제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수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리닉을 통해 갱신 신청이 필요한 드리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3일 토요일과 29일 금요일 총 2회 오후 5시까지 민권센터에서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한편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에서는 뉴욕시 의장과 연방 하원 3명이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겨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타워 앞에서 열린 시위장에는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장과 연방 하원 등 10명이 모였습니다. 비버리토 시의장은 다카 폐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드리머들과 가족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